안녕하세요.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진짜요? 영상 명환아 나야. 너무 너의 지적인 부분을 안 들켰어. 놀라지 말고 독자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책을 또 소개해 줄 거라 믿어. 조만간 일산 한번 갈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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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연락을 못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됐는데 그 매개체가 책이라 그래서 아주 좋다. 제가 이제 2005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어요. 거의 병원에서는 죽는다라고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병원에서 책을 좀 제대로 좀 알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을 좀 사랑하게 됐어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 삶의 기준이 바뀌기도 했고 이 책 때문에 엄청 명확해졌어요. 제가 특히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영어 제목이 To have or to be. 그러니까 have냐 be냐 이거예요. have를 보고 결혼을 했잖아요. 근데 결혼해서 살면 그 사람의 be가 보이거든요.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be만 맞으면 결혼해서 얼마든지 해부는 충분히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, 남자친구를 이 사람의 해부를 보고 사귀는지 비를 보고 사귀는지 정확하게 본인은 알아요.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긴 한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. 당신은 나를 해부와 비를 몇 대 몇으로 봤냐? 그랬더니 진짜 자기는 한 9대 1 정도로 봤다. 나의 비를 본 거고 나의 해부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 제가.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써놔요. 나중에 그냥 제가 써놓은 부분만 읽으면 되거든요. 진짜 약간 예 왜냐면 못 읽게 써놔야 돼요.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만 알아볼 수 있게. 다음 추천할 연예인은 개그맨 김영철 씨입니다. 사실 외모를 보면 저보다 약간 더 무식해 보이는데 저 정도의 혼자서 저렇게 버티고 산다는 거는 반드시 어떤 책에서 엄청난 힘을 받았을 거예요. 그게 뭔지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김영철 씨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영철아, 명환이 형이야. 다음 추천 책을 소개해 줄 연예인으로 형이 너를 추천했어. 항상 네가 그 책을 읽고 우리한테 와서 떠들어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 좋고 해서 지금 이 바닥에서 이렇게 20년 넘게 버티고 있다는 거 보면 분명히 너도 어떤 책에서 엄청난 힘을 얻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그 엄청난 힘이 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주길 바래. 그리고 우리 개그맨들이 이렇게 지적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자. 파이팅!